세빈이 시간 묶고 답하는 거 했죠? 이제 숫자 중요한데 숫자 다쓸수 있나요? 오케이. 자, 그래서 시간을 묶고 답해 보겠습니다.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is it? What time is it? 자,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it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. 그쵸? 재빈이한테 it에 대해서 얘기해 준적 있죠? 네. 그쵸? 그럼 재빈이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. is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것은 그것은이고요. 두 번째는 뜻이 없어요. 그쵸? 그니까 지금은 이거네요. 그것은 몇 신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? 네. 그니까 오케이, 몇 신? What time? 오케이, 무슨 색? What color? 그렇죠. 무슨 책? What book?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 what time은 몇 시? 그러니까 무슨 시간 이 뜻입니까? 이 뜻입니다. 영어스럽게 생각하면. 오케이, 물어봤더니 It's 7 it's o'clock. 7 o'clock. 7 한번 써볼까요? S E V E N. 그렇죠. 7. 어? It's 7 o'clock. 7 o'clo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? What time? Okay,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? It is. Okay,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? What time is it? What time Is is it? it? 아, it is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? 비동사. 아이고, 척척 박사 다 됐네요. 역시 두번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아. What time is it? What time is it? 했더니 It's 12 o'clock. 처음 써보겠습니다. T W E L V E. 좋아, 12 o'clock. It's 12 o'clock. 오케이, 몇 시니? What time is it? What time is it? 했더니 It's 3:30. 3:30. 30 한번 써볼까요? T 선생님, 저 H I R T Y. 오케이, 그렇지. 자, 13 혹시 알아요? 단어 시험 30. 칠 준비됐어? 자, 그럼 이거 먼저 가져가서 치고 줄게요. 뭐라고요? 30. 그렇죠. 3, 2, R, T 10. 하면 되죠. 자, 그리고 11은 뭐죠? 11. 11 한번 써볼까요? ELEVEN. 8도 한번, 8은 영어로 소리가 뭐고? 8. 8 써볼까요? EIGHT. 오, 훌륭하네요. 그쵸? 네.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렵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네. 예, 쓰기 시험 다 맞았더군요. 퍼펙트. 수고했어요. 들어가세요. 네, 오세요.